홍익대학교와 근성의 목포대학교의 두 팀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홍익대학교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오늘 목포대학교 홈에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재경배, 라이트 재경배, 그리고 레프트 한성정, 센터 최영근, 레프트 정성규, 그리고 센터 전진선 선수가 목포대학교입니다. 1번 세트 센터 진승환, 3번 세터 김주원, 7번 레프트 류명호, 11번 라이트 박윤. 다시 한번 박윤 강하게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행운의 서브 에이스. 아, 박건희 선수군요. 네. 서브를 넣습니다. 강합니다. 서브 에이스가 나오는군요. 자, 그리고 류명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좋아요. 자, 불안한 리시브 그대로 넘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류명호. 홍익대학교가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9-6. 백스톱 강합니다. 서브 에이스가 나오는군요. 정성규의 서브 에이스. 하지만 점수를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면서 본인들의 흐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 서브 에이스요. 들어갔습니다. 라인 안에 걸렸다는 선심의 판정. 직전에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김영진 다시 한번 서브를 넣습니다. 이번엔 안정되게 잘 받았습니다. 김주원 백토스 박건희. 이번에 오, 받았어요. 3다 넘어갑니다. 찬스볼 만들어야죠. 김주원 왼쪽 다시 박건희 직선 나갔습니다. 한성종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해요. 하지만 뒤에서 잘 받았고 김주원 왼쪽 류명호. 자, 뒤에서 받았습니다. 정성규 연타. 자, 이번에 찬스볼이에요. 다시 한번 류명호. 자, 2단 다시 가야죠. 류명호 뜹니다. 터치아웃. 자, 이거 목포대학교 체육관, 목포대학교 도링캠프 체육관 한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주원 류명호, 하지만 뒤에서 받아 올립니다. 한정성의 한성정의 리그. 자, 이번엔 살려내지 못하네요. 정성규의 페인팅 공격 성공. 정성규 강해요. 이번에 서브 에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강성래 오버헤드 패스 뒤쪽 블록킹. 블록킹 성공. 홍대 선수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원핸드 터스요. 블록킹. 자, 3단 넘어갑니다. 찬스볼 목포대학교. 시간차 류명호. 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백토스 정성규 공격 성공. 자, 어려운 23-23 재경배 김동규 백토스 백어택. 뒤에서 받아내는 재경배 그리고 정성규. 자, 2단 3단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군요. 공격 성공. 재경배 다시 한번 서브. 김동민 김주원 왼쪽 오픈 류명호 쳐내기 하지만 블로킹 맞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정성규 이번엔 블로킹 열립니다. 김주원의 블로킹. 강한 서브인데요. 서브 아, 어렵게 넘깁니다. 자, 홍익대학교의 찬스볼 백토스 완벽한 찬스. 재경배가 1세트를 마무리합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단 2세트. 자, 길어요. 직접 공격이 길었네요. 자, 2세트 초반에는 앞서갑니다. 한성정 서브 에이스가 될 수 있나요? 살려냅니다. 김주원 그리고 직접 공격. 자, 김형진 왼쪽 오히려 목포대학교의 찬스입니다. 김동민 쳐내기. 2세트 초반도 팽팽하게 양팀 계속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영근 김주원 석공으로 한번 연결해봤습니다만 김형진 페인팅 살려냈어요. 멋진 디그. 그리고 공격 성공하는 류명호. 4-4 동점. 4-4 동점. 강한 서브네요. 내려갔어요. 서브 에이스. 김영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서브
잘 받았죠. 김주원 석동으로 하지만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재경배 쪽으로 재경배 대가 뒤에서 김주원 디기 그리고 백어택. 자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재경배가 올라갑니다. 뒤에서 받아냈는데요. 그리고 넘깁니다. 멋진 수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홍대 찬스 재경배 또 받아냅니다. 이번엔 성공하는군요. 결국 긴 랠리 끝에 강해요. 자 이번에 강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백토스트 백어택 약했습니다. 자 리시브 넘어가는 공 레츠의 다툼 2단. 아 이번에는 전승환 선수 손 맞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강하게 넣었습니다. 서브에이스입니다. 박건희의 서브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입니다. 송찬욱이 들어왔습니다. 1학년 송찬욱. 자 서브가 좋았는데요. 어렵게 살려냈고 유병호 블락킹 걸립니다. 2단. 자 어렵게 3단으로 넘기는 목포대학교 직접 공격 때려봤습니다만 블락킹 블록킹으로 막아내는 김형진 선수 먼저 서브입니다. 서브가 좋은 김형진. 하지만 유명호 잘 받았고 석공 넘어왔어요. 다시 공격해야 되죠. 백퍼스 박건희 직선 공격 성공합니다. 자, 한성정이 올라가죠. 강합니다. 유명호가 어렵게 받았고 다시 2단 3단 유명호 블록킹 걸립니다. 블록킹 성공. 강한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 불안합니다.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낸 것만 해도 다행. 하지만 찬스볼 홍익대학교 석공 이창준 2단. 다시 한번 유명호 붙었습니다만 블록킹 성공. 재경배가 이번엔 잡아냈습니다. 강성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백토스 재경배. 자 천행이 시대였는데요.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원 그리고 2단 언더토스 뭔데요. 유명호 때렸습니다만 뒤에서 받아냅니다. 한성정 연타 또다시 김주원의 멋진 디그 붙여줬는데요. 자 블로킹 맞고 떨어지는 공 김주원 백토스 박건희 블로킹 하지만 이게 천의기가 돼버렸습니다. 한성정 선박 아웃. 아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그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목포대학교 박건희 서브. 자 서브에이스예요. 서브에이스입니다. 현진선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종 백토스 김동민. 자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2단 왼쪽 한성정 페이팅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주원 이번엔 왼쪽으로 밀어줬고 김동민 페이팅 성공합니다. 자 오늘 김동민 정말 돋보이고 있는 3세트입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자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요. 살려냅니다. 2단 자 붙었어요. 김동민. 자 선심은 터치아웃. 터치아웃이 선언됩니다. 홍익대학교 13번 1학년 송찬욱의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자 넘어가죠. 네트 볼 다툼 홍익대학교 백어택 정성규 성공합니다. 정말 잘하네요. 직선 공격 직선에 뜨면 대각 공격 자유자재로 만들고 있고 이제는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홍익대학교. 자 네트 다툼 2단 넘어갑니다. 목포대학교 찬스볼 김주원 왼쪽 유명호 나갔어요. 그대로 나갑니다. 경기 끝납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맞대결 홍익대학교가 3-0 셧아웃 경기를 만들었다는 소식 그리고 홍익대학교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